오늘은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탄현동 이 대림교회 근처에 상당히 괜찮은 식당들이 몰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진 25시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이곳이 본점인데요. 전날 너무 과음해가지고 이 주말 아침부터 해장을 하러 해장국 한 그릇 하러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좀 어디 멀리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영업시간은 오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24시간 영업할 거고요. 일단은 주차는 근처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포장이랑 배달도 다 되는 곳입니다. 일단 현재 25년째 영업 중인 곳이고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테이블석에 앉으면 되고 와, 주말 아침인데 손님들 진짜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겨우 빈자리 있어서 앉을 수 있었고요. 일단 메뉴판 보시겠는데요. 이곳의 시그니처인 선지 해장국을 보통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술 드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테이블에 있을 거다 있고요. 물부터 바로 가져다 주십니다. 일단 기본 반찬부터 바로 세팅이 되었고요. 일단 이 갓김치?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 맛있었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것도 맛있게 무쳐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또 섞박지도 좀 적당하게 익은 맛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선지 해장국에 들어있는 양 찍어 먹는 소스도 따로 나오고요. 이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해장국에 취향껏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랑 쌈장도 따로 나오고요. 부족한 밑반찬은 셀프로 알아서 뭐 가져다 드셔도 되고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밥은 일단 국에 말아서 먹기 딱 좋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선지 해장국 보통 나왔고요. 일단 바로 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선지 해장국은 이 맑은 국물이 참 좋은데요. 되게 좀 진하면서도 되게 속이 풀리는 그런 맛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해장국이기도 합니다. 일단 해장국에는 일단 선지랑 그 다음에 이 내장류들 양이 이렇게 좀 많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시래기도 꽤 들어가 있어서 좀 누구나 맛있게 좋아할 만한 그런 선지 해장국이란 생각 들고요. 일단 국물이랑 선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은 더 달라고 하면은 또 내어주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선지 해장국 되게 양 되게 푸짐하고요. 이게 다 국내산 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술한잔또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기도 했지만 해장하러 왔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장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장류들 아유 정말 손질 깔끔하게 잘돼 있고 선지도 탱글하니 아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속이 너무 허해서 국물부터 좀 먹어줬는데요. 확실히 속이 풀리는 맛이 되게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좀 먹다가 청양고추도 다 넣어주고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다대기도 다시 듬뿍 넣어줬습니다. 일단은 이상하게 술을 많이 마시면은 다음날 좀 속을 푸는데 얼큰한 국물, 좀 라면 국물 같은 얼큰한 그런 국물들이 더 땡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좀이집 선지 해장국, 일단 몸에 좋은 선지 해장국인데요. 일단 선지도 좀 잘게 부숴줬고 국물 다시 한번 맛을 봤는데 약간 좀 청양고추 들어가서 얼큰한 맛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다대기 듬뿍 넣어서 이 얼큰한 맛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바꾸니까 더 맛있었고 밥반 공기만 일단 말아서 좀잘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다뭐 일단 여러 명이서 오시면은 보통 곱창 전골들을 많이들 주문해서 먹는데요. 일단 혼자서 방문하시면은 이렇게 선지 해장국에 뭐 혼술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확실히 일단은 국물이 얼큰하니까 속이 더잘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선지랑 이 내장류, 양이 씹히는 그 식감이 쫄깃쫄깃하니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런 맛이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좀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깃밥 남은 거 마저 다 말아서 말아줬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좀더 포근하게 좋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 선지 해장국입니다. 이 집은 자 25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다 오랜 시간 영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장을 하겠다고 방문을 해서 이 선지해장국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속도 다 풀리고 다시 또 술 한잔 할 수 있겠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진 25시 해장국 방문해가지고 선지해장국 먹었는데요. 솔직히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방문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좀 밤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마지막으로 해장한다고 항상 밤 12시쯤 방문했던 적이 더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24시간 영업을 할 텐데요. 언제나 방문해서 든든한 한 끼 식사나 혼술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국내산을 사용하는 선지해장국인데 가격도 뭐 예전에 비해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 얼큰하거나 맑은 국물로 먹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